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마신디예요. 이 시간에는 이민년의 이제 하반기에 이제 봄띠들 대해서 또 주의할 건 주의하고 넘어가면은 좋지 않겠나요? 하반기에 갑인생 봄띠분들 마흔아홉의 갑인생 지금 성격들은 있고 그러는데 마음은 또요 착해요. 자꾸 끄끄 맺는 거는 성격상 이제 끄끄 맺는 거는 분명하게 있는데 올해년은 그래도 이제 건강을 조심하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건강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급한 마음에 너무 믿었다가는 내가 거기에 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 같은 거는 지금 올해는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섣불리 했다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액면 그대로 다 좋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은 말 한다 그래서 거기 다 너무 믿다가 보면은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야. 내가 사전에 내가 둘러보고 그러고서는 사람을 이제 좀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 올해 이 하반기에 이 운을 잘 넘겨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뭐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뭐 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잘 이끌어 나가고 올해 하반기 때는 좋은 운으로 잘 지탱해서 나가갖고 뭐 모든 것이 실수가 안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민생 61살. 올해 이제 이 한갑이잖아요. 이제 이 먼저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올해 이민생 분들은 한갑이라서 한갑 생일차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좋은 인사를 받고 나서 나한테 나쁜 기운이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모의 좀 복을 이제 입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는 한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 잘 먹으면 그날이 생일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생일에 인사를 받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인사를 받고 또 어떠한 선물을 받고 뭐 그렇다고 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지 올해 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뭐 어디 뭐 투자하시고 뭐 이런 것은 괜찮아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집으로 옮기거나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제 생일 잔치에서만 이제 어떠한 이제 저기를 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선물이고 뭐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현찰로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뭐 이 그것만 잘 챙기고 넘어가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항상 다시 뒤돌아봐서 내 건강이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는 좋은 줄 모르지만은 나쁜 거는 맞아 들어가거든. 그래서 올해 운이 범해기 때문에 또요 올해는 갖다 또요 흑범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갑인생 분들 어쨌든 하반기 때 이제 그것만 주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은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두 띠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요 올해 이민년에 모든 범띠분들은 지금 조심하고 넘어가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서로 상대성에 시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붙어서 내가 피해가면 되는데 같이 부딪히면 그게 큰 싸움이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괜히 옆에서 지나가다가 혹시 갖다 누가 싸우는 거 말린다든지 친구들이 있는 데서 싸움을 말린다든지 집안에 말린다든지 하면 그 화근이 나한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 범띠생 분들 그 저기 싸움하고 이런 것 좀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피해가고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올해는 화를 좀 새키고 그러고서는 넘어가면은 뭐 이 아무 탈 없이 원만히 올해 이민년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갖다 이 범띠생 분들 항상 갖다 건강하시고요.
매사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올해도 갖다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정학만 신이었습니다.